쭉쭉. 길게 가버려. 그렇지. 그렇지. 기술 쪽도 해주고. 그렇지. 그다음에 랜딩 기어 베이 같은 데는 그냥 막 지저분하게 해도 상관없어. 거기는 원형 그대로, 원형 그대로 해도 돼. 자, 아니야, 원에 그래. 예, 거기는 원래 지저분한 데니까. 눈에도 안 띄니까. 거기다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더 강하게 해도 되거든. 그다음에 이쪽 날개 여기도 맞춰주고. 안면 박스가 어디 갔냐. 서로 톤을 비슷하게 맞춰주게 하면 돼. 오케이, 이렇게. 저렇게 이제 물탕 되면 약간 좀 말렸다가 다시 또 이렇게 좀 또 쓸어주고, 여기다 다시 한번 또 쓸어주면 돼. 그럼 또 정리가 돼, 이렇게. 작업할 때는 항상 요 워싱할 때는 연필 잡듯이 좀 가까이 잡고 하는 게 좋거든. 근데 손이 제대로 좀 가니까. 넓게 잡아서 너무 멀리서 하면 더 힘들어 이게 솔직히. 그 다음에 돌려봐. 기술 돌려가지고 앞에서 위에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고, 지금 여기 요런 데는 좀 적으니까 여기도 해줘야 돼. 이거 실종됐어요. 주익은 놔두고. 아까 바닥에 뭐 떨어졌는데 뭐 빨리 찾아야 돼. 뒤쪽에 이제 그쪽 쓸어주고 이렇게 거기도 해주고 옆에 날개도 해주고. 아니 거기 말고 거기 그쪽. 맞아. 저걸 찍었어야 했는데. 그다음 여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준 거. 저거요? 응. 아니 니꺼 먼저 해. 어떻게? 돌려서 이렇게 쓸어버려.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붙잡고 붙잡고 이렇게 내려버리면 되지. 이렇게 이렇게 올렸대도 그래도 되고. 아니 네가 손으로 잡고 들어올리면 더 치하기 쉽잖아 이게. 잡다. 그렇지. 그런 식으로 그렇게. 진짜 작네요. 아 얼굴 되게 작잖아 걔는. 수면을 그렇게 내려가지고. 진짜 용납한다. 그러니까 도료가 서로 뭉치지만 않게 해준대. 오케이. 그런 요령도. 그렇지. 그렇지. 쭉쭉. 과감하게 해도 돼. 지저분하게 해도 되니까. 어차피 지저분해지라고 하니까. 그리고 마르고 나면 좀 연해져 이게. 또 그쪽에 해줬으니까 반대로 돌렸고 반대쪽도. 그렇지. 그런 요령으로 전체적으로 한 세 번만 돌려주면 돼. 이게 유니콘이겠어. 어우 많다. 역겹죠? 이제 지금부터는 페닉스야 이제. 네? 내러티브 그 페닉스야 이제. 네. 지금부터는 어우. 어우 나 접길 잘했구만. 편하지 솔직히? 예. 얼마나 좋아? 부품 수쳐갖고 금방 치러. 결과 빠지는 거. 야. 차 얼굴 안 나갔죠?